보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훈련 대표에서 병원 중매쟁이 정준석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윤여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중앙에서 우리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까지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그래서 중앙 가운데. 오른쪽 자인한테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끝까지 한 번만 더요. 네, 왼쪽 끝에 자인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기자님도 좋습니다. 조인현 씨가 KBS 경기대상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조인현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석한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연말에 연기대상 참석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떨리고 오랜만에 또 홀리드처럼 최근에 방영이 끝났는데 함께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연기대상이니만큼 또 수상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나 이제 수상하게 된다면 네. 어떤 분이 가장 생각이 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수상을 하게 되면요? 네. 수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같이 촬영했던 촬영 스태프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인현 씨도 또 진행 경험이 있으시고 오늘도 작곡인 노은 씨가 연기대상 네. MC를 맡았습니다. 네. 아마 이분 실시간 라이브로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노은 씨에게도 응원 한 마디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MC 화이팅 하시고 좋은 수상 결과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의 기운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유연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